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희 KCTV 제주방송은 오영훈 도지사를 직접 모셔서 제주가 안고 있는 지금 현안, 또 이에 대한 해법, 또 앞으로는 어떤 구상을 그리고 있는지 저희 취재기자들이 직접 지사께 물어보고 또 지사의 견해를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영훈 지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네. 그래도 또 복귀를 해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렇죠. 또 성과도 좀 있었다 생각하고요. 네. 물론 해야 될 과제는 더 많이 있지만 나눠서 질문할게요. 네네. 내가 1년을 돌아보면 이거는 좀 1년의 성과라고 하겠다. 이건 참 좀 잘한 것 같다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비전을 수립하는 일은 참 잘 준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정책 과제화시켜서 정리를 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UAM 협약을 통해서 2025년도 상용화 목표를 제시했는데 네. 차곡차곡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했던 게 이제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로 이제 육성하겠다는 비전,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민간 우주 산업 육성, 그리고 최근에 발표했던 레드 바이오, 그리고 해양 바이오, 그린 바이오로 대표되어지는 바이오 산업 육성 비전까지. 미래 제주의 그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비전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성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좀 아쉬웠던 점, 앞으로 좀 이런 걸 좀 보강해야겠다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제주 경제에 대한 이제 걱정도 많으시고 그런데 가시적으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눈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차를 맞아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게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또 눈으로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등 현안 중에 아직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제2공항과 관련된 그렇죠. 갈등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 향후에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네. 소통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전임 도정과 네네. 비교해서 네네. 조금 뭐 얘기가 엇나갈 수는 있지만 네네. 그래도 도민들이 느끼기에 지사가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듣고 네네. 또 한수종말 처리 장건이 또 해결하시는 것 같고 네네. 소통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좀 얘기해 주시죠. 다른 거는 우리 취재기자들이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저희 보도국 회의에 네네. 지사가 참석하셨다 생각을 하시고 네네. 먼저 우리 정치행정분야 맡고 있는 문수희 기자 질문부터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지난주였죠.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네네. 자리에서 네네. 지사님께서 민선 8기 도정에 대해서 키워드 두 개, 실용과 미래라는 키워드를 제시하셨습니다. 네네. 지금 둘 다 이제 굉장히 듣기 좋은 그런 단어인데 네네. 지금 이 제주도의 상황에서 굳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용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이로울 수 있는 즉각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취임 당시에 제시했던 키워드도 실용적 실천주의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당장 제주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삶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 당장 도움이 되는 것, 또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실용적 접근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그 판단을 내릴 때 이게 당장 도민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어떠한 여건의 개선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저는 실용주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미래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희망을 갖도록 하는데 저희 도정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또 희망을 제시해 왔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좀 더 견디면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현재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미래가 대단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도민들께 드리는 것이 그렇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개선될 수 있겠구나, 나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그래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가장 묻고 싶은 질문 하셔야죠. 네. 사실 앞선 질문은 좀 쿠션용이었고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도내 제주의 가장 큰 현안하면 네. 제2공항이지 않습니까? 네, 네. 지사님 어디 가나 이 공항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사실 일주일 전에 기자회견에서 저희 기자들은 네. 내심 아, 이 자리에서 지사님이 제2공항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히실 것 같다, 밝힐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명확한 입장은 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뭐 물론 이 지사님의 결정이 어려운 결정이고 심사숙고해야 하는 건 알지만 이제 국토부의 제주도의 입장이 전달할 시점이 굉장히 임박한 만큼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명확하고 이 제주도가 정리하고 있는 그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저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칙과 기준을 말씀드렸던 것은 첫 번째는 도민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켜지는 방식으로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그 판단을 해나감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률과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제도적 여건에 의해서 제대로 부합되게 진행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미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이루게 한 전 단계를 지금 다 밟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걱정이나 우려가 해소가 되고 진행됐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족함이 있어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려나 걱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소가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자체 전반이 제2공항에 대한 갈등 해소의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견 제시라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예전에 우리는 이미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죠. 지난 도정에서. 지난 도정에서 했죠. 예, 찬성이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의견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고민스러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 빠른 시일 내에 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덧붙여서 네. 이 전임 도정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제주도 입장이 전달돼서 네. 그게 지금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됐느냐 네. 네. 그건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그 전략환경평가나 이런 검증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 했을 때 도와 도의회가 참여하는 그런 시점을 제시했을 때 지금 도의회에서는 지사께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의회로 넘기려 한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적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가 안을 이제 마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안을 제주도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주도는 내부적으로 그 심의 절차를 갖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럼 그 과정에서 검증해야 될 것 그리고 도민들께서 우려하는 바, 걱정하는 바 해소된 상태에서 저는 의회로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도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의회로 넘기시겠다. 네, 그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우리 경제 분야 김지우 기자. 네. 네.
지사께서는 2027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네네, 밝히셨는데요. 네네. 지금 도내 아파트 분양가가 이제 서울 다음으로 높아가지고 그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네.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 과잉 공급을 심화시켜 민간 주택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주택의 비중이 전국적으로 볼 때 전국 평균을 8% 정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6%가 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족합니다. 가장 부족한 지역이 제주도라고 봐야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가장 어려운 구조가 제주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공주택 7,000호가 과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전국 평균 이상으로 높여나가는 그 주택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어느 지역에서 미분양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양가를 지금 가지고 미분양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단히 고가의 미분양 주택들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교육도시 인근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제주도민들의 실수요와는 관련이 없는 미분양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공공주택 그 7,000호 사업은 저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탐난운전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네네. 지금 최근 탐난운전 감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네. 할인 혜택이 중단됐다 재개됐다 반복하면서 이제 감행점은 물론 좀 고객도 혼란이 가중되면서 그런 취소 이유를 밝히는 분들이 계신데 좀 이처럼 이제 내년에는 이제 국비마저 끊긴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 탐난운전이 예산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운영되면서 지역화폐 도입 취지가 좀 흔들리고 있다는 시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의 방침은 확고하고요. 탐난운전 확대되어야 하고 그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결제 시스템 과정에서 이제 운영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맹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게 전체 4만여 곳이 됩니다. 가맹점이 4만여 곳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저는 좀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으로 봤을 때 국가정책이 이미 2023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정부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었습니다만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다 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거였죠. 2024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국회의 의석 구조를 봤을 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들을 봤을 때 그렇게 논쟁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약간의 미온적인 판단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확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아동 청소년 체육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제가 이제 10세까지 확대해서 월 5만 원씩 그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저는 탐난운전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대단히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청년 이어드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탐난운전으로 할 수 있도록 즉 도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당은 탐난운전으로 지급하는 그런 확대 정책이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탐난운전은 네. 결국 확대되는 거네요. 네, 저는 확대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최근에 재미있는 통계도 나왔는데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도입이 돼서 그 답례품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1위는 이제 보통 감귤이 되고 2위는 뭐 수산물, 3위가 탐난운전입니다. 즉 30대가 가장 많이 기부를 해주고 있는데 예. 이분들이 탐난운전을 답례품으로 정했다는 것은 예. 제주에 와서 쓰겠다라는 이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김지우 기자 질문을 보고
안심을 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최근에 가장 이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수능을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이제 갈수록 그 열악해지는 그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들이 그 교육 전출금 부분에 대한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 제주도의에서도 일부 이 같은 시각이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에 대한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장들 우리가 시도지사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교육 전출금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일도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그렇죠. 있는데 이것은 계속 높게 유지하는 게 맞냐? 재정이 한정돼 있는 것인데 그 한정돼 있는 재정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또 교육 당국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논리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 즉 법률 개정안이 두 건 이상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도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법률 개정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이 교육과 문화에 대한 부분을 재정 투자, 재정 투입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경제적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은 약간 경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역대급 그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하자마자 우리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전국 최고 수준의 급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좀 잘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수영 즐기시는 생활 체육인들이 참 많으신데요. 제주 지역은 공공 수영장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그 학교 수영장을 도민들에게 개방하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네. 주민들 입장에서야 반가운 소식이지만 안전사고나 그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인력 배치 등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좀 있는데요. 그 교육 당국은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학생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개방 관리 비용까지 좀 부담을 떠안는 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지사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저희 도내에 있는 공공시설을 도민이 함께 이용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수영장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설 관리비와 관련돼서는 관련 조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정 정도 도에서 부담을 도민들이 사용하는 거라면 일정 정도 부담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기자들 질문 중에 하나 좀 덧붙여서 질문을 한다면 이 학교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이걸 지나치게 어떤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민들이 쉽게 생활체육과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결국은 공공시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특히 뭐 또 15분 도시 조성과도 이제 이렇게 다 맥락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수영장이 없는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저는 수영장 시설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도 교육청하고 협조 체계를 좀 잘 구축하면서 시설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취임 1주년을 맞은 오영훈 지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자들 질문 네. 받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부담은 있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저희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매우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그 아까 하지 못했던 질문 중에서 좀 다른 부분도 좀 질문해 네. 주시죠. 네. 얼마 전에 제주도가 준공된 지 40여 년이 다 돼가는 제주 종합경기장을 네, 종합 네.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단순히 스포츠 시설뿐만 아니라 영화관이라든가 쇼핑몰, 콘서트, 이른바 복합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재원 투입이 불가피한데 혹시 현재 뭐 관련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네, 알고 있긴 네, 합니다만 네. 지사님께서는 이 천문학적인 재원 조달 계획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우리가 직접 도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진에서 제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망해보건데 이게 그 신제주와 구제주의 중심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는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입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용역 결과 기대가 됩니다만은 나오게 되면 공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다양하게 들으면서 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요즘 어딜 가나 이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뽑는다면 주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 때문에 그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 간의 교육행정협의에서 네. 합의했던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 주차장 조성 그 합의한 내용이 한때 이제 지난해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네네. 현재까지 혹시 추진되거나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진행되지 않았고요. 아마 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대상지가 어디가 결정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주차장이 필요한 건 맞지만 차량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것도 맞습니다. 70만 대가 등록이 돼 있으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저는 차를 가지고 다니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때 더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에게 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또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경제 분야 김지우 기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주 관광 산업은 다른 네. 지역보다 이제 외부 충격에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네. 실제로 세월호 사건, 사드 사태, 코로나19 시점 모두 전국 평균보다 큰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 결과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주 관광 산업이 앞으로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GR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1차 산업은 10.8%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은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의 이 제조업 비중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제조업 비중이 4%에서 10% 이상 되었을 때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재편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10% 이상의 제조업 비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인데 관광산업이 1인당 그 부가가치가 대단히 낮습니다. 이걸 어떻게 더 높일 것이냐는 건데 그러면 질 좋은 관광객이 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분이 오더라도 적게 쓰는 게 아니라 많이 쓰실 수 있는 소비력이 있는 그런 관광객을 어떻게 잘 오게 할 것이냐. 그러면 관광의 수용태세 또한 많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관광시장 자체에서 저는 선도적으로 제주관광시장이 그러한 모델과 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관광의 한 유형으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 달 살이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한 달을 넘어 보통 워케이션은 두 달, 6개월까지도 가는 것. 장기 체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관광산업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어서 1차 산업에 네. 대한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고질적인 과잉 생산과 시장 격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제주 농산물 수급 관리 연합회가 하반기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이 생산자가 농산물을 자율적으로 이제 수급을 조절하는 만큼 농가 참여 확대 방안과 좀 이행을 강제할 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네. 지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잘 안 되면 뭐 강제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좀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근이 이제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냈었는데요. 당근이 당근 생산자 품목별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 해당 지역의 농협과 그 다음에 농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생산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이것을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농산물 중에서 가장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당근입니다. 당근에서 당근의 사례를 제가 보고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당근처럼 품목별 생산자 단체가 노력해서 합심해서 같이 하면 해결되는구나라고 확인했던 것이고 이것을 감귤과 그리고 양배추, 브로콜리, 월동무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겠다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품목별 생산자 단체들이 모여서 수급조를 우리가 스스로 같이 해보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7월 중에 발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자 단체들의 의지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조절을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저희 도정에서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또 이루어지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지원 정책에서 배제하는 걸 검토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경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다 보니까 네, 지사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제 다시 행정분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네. 우리 문수희 기자. 네. 이번에는 제주 도의회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전임 도정하고 이 비교했을 때 제주 도민들이 가장 기대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네. 아마 같은 민주당 집행부와 의회 탄생이기 때문에 네네. 협치만큼은 잘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최근 추경 파행 사태를 비롯해서 도민들이 이에 대해서는 기대만큼은 좀 못 미쳤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문제들도 전에 나온 문제들과 뭐 다를 거 없이 뭐 예상 관련돼서 이런 갈등이 좀 있었던 그런 건데요. 좀 지사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한 개혁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 근데 저는 그 도의회와 제주도가 지난 도정에 비해서 저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경이 심사보류가 된 적은 있지만 그것도 법규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도의회에서 심사보류를 해야 되겠다 판단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심사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또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문제가 단기간에 또 빨리 수습이 됐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거고, 도와 도의회가 이런 약간의 긴장관계 또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관계가 오히려 도민들에게 실익을 가져다주는 방식이 된다면 더 좋은 것이고요. 앞으로도 예산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합니다만은 저는 원칙과 기준을 잘 정립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국세 수입이 상당히 저조할 것이라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긴축 재정을 기획재정부가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4년도 예산 편성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올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의회 입장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보다는 또 많이 쓰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그 국세 수입이라든가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 이런 세입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게 된다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세수가 감소가 되면 즉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면 네네. 결국 나가는 돈도 줄어들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출하는 규모와 요구하는 액수는 해마다 계속 높아지고 늘어나거나 네. 뭐 어쨌든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 소통이거든요. 네네. 저는 이번에 우리 지사님 나오셨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네. 집행부가 좀 소통이 좀 부족을 했다. 의회는 고집을 냈고 네, 그러니까 네. 집행부는 소통하려는 것이 좀 부족했고 의회는 과거의 관행에 따라서 고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충돌이 된 건데 이번에 뭐 TF도 만든다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회에서도 예산과 관련해서 저는 뭐 그렇게 앞으로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네.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하시죠. 네. 다음 질문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네. 교통 문제 관련해서 몇 달 전에 그 양문형 버스 도입을 네.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걸 네, 듣고 네. 좀 우려가 되는 점은 지금 네. 중앙차로제도 관련해서 많이 말이 나오니까 적자 문제가 뭐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잖아요. 근데 양문형 버스로 교체를 한다. 그러면 이 버스를 교체하는 비용부터가 만만치가 않은데 좀 꼭 정말 이 버스를 도입을 해야 하나? 필요하다면 그게 왜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양문형 버스 도입, 그 다음에 버스 중앙차로제 BRT 우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비용을 많이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버스 중공영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근데 BRT는 도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계속 높아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탑승률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이 BRT 정책은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 이걸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사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거죠. 많은 시민들께서 왜 인도폭을 줄이느냐 왜 가로수를 베어내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봤던 것이고 BRT를 하는 것과 그 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행권을 더욱더 보장해 주는 것 둘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하나를 하지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이죠. 저는 시청 일대를 갈 때 진짜 답답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넓었던 인도가 반쪽이 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류소를 양쪽에 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왜 섬식으로 하면 안 될까 왜 한 군데만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다 그 방식 아닙니까? 섬식 정류소 방식이죠. 그러면 문만 이렇게 한쪽으로 들면 양쪽으로 하면 될 문제인데 왜 접근을 안 했을까?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에 확인했더니 법적으로 다 개선까지 해놨더라고요. 양문형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도 다 개편을 해놨고 근데 또 회사 제조회사에 또 알아보니까 이미 그것도 다 가능하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한번 해보자. 이미 우리가 이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예산은 예산과 이 예산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도를 줄이지 않고 가로수를 뽑지 않고도 운용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구나 판단을 한 것이고요. 도시 자체가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역이 역세권이 형성되는 것처럼 이 섬식 버스 정류소가 그냥 일반적인 버스 정류소가 되는 게 아니라 섬식이기 때문에 도로 한가운데 도로 가운데 시설물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의 시설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에어컨이 되고 난방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휴게시설과 또 약간의 전시공간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죠. 다양한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역세권에 버금가는 섬식 정류소 상권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2025년도 빠르면 이제 도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속도를 좀 더 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아까 지사께서 말씀하신 게 UAM이라는 또 우주산업, 바이오 그러니까 미래는 뭔가 지사께서 열심히 그리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도민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UAM 하니까 아 이게 뭐 어디 되게 편할 것 같고 관광객들이 오면 새로운 경험을 또 하는 것 같고 또 우주산업하면 아 고흥의 로켓이 제주도에서도 한번 발사되는 건가 뭐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손에 딱 잡히는 게 가시화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 있는데 또 우리 도청에서 잘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했는데 정부 뭐가 있어 뭐로 혁신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발표도 오는데 다른 데는 된다 그러는데 제주도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나오셨으니까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그 신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UAM 같은 경우에는 하나시스템과 이제 SK텔레콤 공항공사가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그 실증 사업을 고흥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관련법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될 예정인데 관련 상임위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험 사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어야 시범 사업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내년에 시범 사업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지금 가장 핵심은 저는 관광형 UAM이기 때문에 5인 탑승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운전자와 그리고 승객 3명을 포함하는 이와 관련된 기체는 미국의 조비사에서 하고 있고 또 오버에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망 실증 사업을 했는데 통과된 것으로 미 항공 교통 당국에 통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 말께는 기체를 여기로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하반기에 빠르면 9월달, 늦으면 10월달 정도에 직접 제가 제조 회사를 방문할 생각입니다. 하반기에? 네네. 그래서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법이 통과됐을 때 시범사업 지구로 진행되면 기체를 어느 시기에 인도받을 수 있는지 등을 이제 컨소시엄 회사들과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대략 그 우주와 관련된 기업이 제주에 상당히 많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컨택이라는 그 지상국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이미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용암해수 센터 옥상에 지금 지상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림업 상대리 마을에 지금 지상국 서비스를 운영하는 시설 확대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에 1차 완공이 됩니다. 9월까지 100억을 투입해서 지상국 서비스 센터를 만드는데 우주 체험센터까지 2차, 3차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착공되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를 끝으로 질문 드린다면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려, 정부의 대응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좀 엇갈립니다.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해나가실까요?
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뭐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걸 정부 측에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류가 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타격을 국가가 저는 책임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피해를 입는 어민들에게 내지는 관련 당사자분들에게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아직도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방류 계획이 철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국제 관련 기구에 제소를 하는 부분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방류가 철회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 두 번째는 방류가 되게 됐을 때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이냐, 즉 방사능 검사를 지금 뭐 당초 10개에서 14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또 그 수산물 그 6개 품목에서 또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에는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오늘 마무리 하시면서 네. 또 혹시 부족한 점이 있거나 네. 아니면 우리 도민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해주시죠. 네. 네, 존경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벌써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주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제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이 지금 현재는 다소 많습니다만은 20대 인구 유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 육성되어지고 좋은 기업이 제주로 많이 오는 것, 이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지난 1년이 앞서 오영훈 지사가 얘기한 여러 구상들을 설계하고 또 지난 도정으로부터 넘겨받은 숙제를 해결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우리 도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지사가 얘기한 대로 실용적인 미래가 있는 2년차 오영훈 도정을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